밥을 안 칩니다. 감주용 밥은 아주 물을 양을 적게 꼬들밥, 댄밥을 합니다. 물을 적게 해서 진밥이면 절대 안 되고 댄밥, 꼬들밥을 만들어 봅니다. 꼬들꼬들 보자. 정말 아이 꼬들꼬들 정말 아이 감주하는 데는 딱 맞는 꼬들꼬들하게 밥이 잘 되었습니다. 이제 이거 엿기름입니다. 엿기름 3대 주문을 넣고 이거는 생수 물이 3리터입니다. 3리터. 여기에 담궈둡니다. 한 30분간 두고 난뒤 주물러 줍니다. 네네 묶고 30분간 담궈둔 거. 와, 주물주물하면 보얀 물이 나옵니다. 계속 주무르고 주무르면 주무를수록 보얀 물이 나옵니다. 짜면 짤수록 보얀 물이 나옵니다. 이제 그래 오래 아 불어 이게 한 시간을 짤 것 같아. 이제 이쪽으로 두고 오 짜고 이 국물 하나하나도 지금 가루는 많이 들어가야 맛이 좋습니다. 옮겨놓고 전기 밥솥에 국물을 붓습니다. 여기에 밥을 고슬고슬한 밥. 저는 어릴 때이 밥알을 정말 너무 싫어했습니다. 해서 오늘도 많이 넣지 않습니다. 이거는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넣으면 됩니다. 그렇지만 적당한 요구만 이렇게 보온해서 최소 8시간을 둡니다. 이거는 작년에 냉동시켜 놓은 늙은 호박. 이건 이번에 수확해 조금 남겨뒀습니다. 식혜 만들려고 호박 식혜 만들려고 조금만 남겨뒀습니다. 일단 두 개 합해서 500g만 찝니다. 이제 쪄줍니다. 콕콕 쏙쏙 들어갑니다. 다 익었습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갈아줍니다.
밥알이 동동 뜹니다. 이러면 다 삭은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둬봅니다. 다 떴습니다. 8시간 이상 있었습니다. 이제 끓여봅니다. 큰 솥에 부어줍니다. 조심. 단호박, 늙은 호박 갈아넣는 거랑 설탕 한큰 넣고 끓입니다. 색이 노랗게 변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10분 이상 끓여줍니다. 단 것을 좋아하시면 설탕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큰 넣습니다. 끓여줍니다. 바글바글 끓고 있습니다. 설탕은 끓고 나면 더 달아지니 끓고 난뒤 단맛이 부족하다 싶으면 설탕을 더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품은 건져내줍니다. 이제는 냉장 보관하고 시원하게 마시면 좋습니다. 이걸로 먼저 저는 이 정도도 아주 적당하게 답니다. 신랑은 조금 덜 달다 하네. 아, 너무 달게 먹는 것보다 이게 좋습니다. 호박 식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